우리는 셋, 넷, 더블샷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잘하는 개인기 있으면 보여줘. 한번 더 해봐요. 아, 얘는 축구를 너무 잘해서. 그러면 이거 개인기, 공으로 공 개인기. 그래. 와, 진짜 축구를 너무 잘해서. 아, 진짜. 리프팅 다섯 개만 해봐라. 다섯 개. 다섯 개요. 아, 나 일 시작하고.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더 잘하는 거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는 거야? 더 해봐. 더 해봐. 빨리 더 해봐. 혼나 혼나 빨리. 떨어질 때까지 해봐. 일부러 왜 잡아 해봐. 형 올려야지 다리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아! 열둘. 아! 리프팅을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려고 그래. 이러면 안 돼. 갑자기 축구 교실에서 안 돼. 안 돼. 봐봐. 이거를 나의 축구 사춘기. 발톱 좀 펴서 이렇게. 아, 좋아. 이렇게. 아, 좋아. 발톱 펴서 앉아. 밥 먹으면서. 한번 들어가. 와. 뭐해? 시간인데. 왜 시켰어? 수학 잘하는 형이? 이 중에 누가 제일 수학 잘할 것 같아? 얼굴 봐서 그냥 느낌. 아, 제 편견을 버리라고. 편견을 버리고. 민혁이. 오. 오. 정말 편견을 버렸구나. 제가 좋아해요 이거. 지킴도 찾아봤거든요. 진짜? 저는 선수 선배님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축구 선수셨잖아요. 제가 그 토고전 때 태어나신 아가씨로 진짜 팬이었단 말이에요. 나 그 엄청 뿌듯하실 나 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골 때 나 공간감을 탁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과 그 다 계산한 거 아니에요? 루트로 해갖고 편견을 버려야 돼. 버려.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럼 얘네도 왜, 같이 왜, 시험 보는 건가? 같이 시험 봐요? 되게 이상해. 여기 앉으세요. 불편해. 공쳤어. 안 돼, 안 돼. 자리 못 바꿔. 잠깐만. 야, 이게 선생님이 유명한. 이거일지 모르겠지만. 아, 나 차쌤 올 것 같아. 소원쌤 오면 좋겠다. 소원쌤 오면 반가울 것 같아. 누가 나요? 오신다. 당황스럽다, 진짜. 초등학교 6학년 한라방 갈수원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니까요. 방향하게 천재예요. 네.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한 거 같아요. 초 3학년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못 푸셨으니까 9살. 한 달 동생보다 어리세요. 성격이, 너무 성격이 소문이 안 아파요. 누구세요? 잘못. 안녕하세요. 교실에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요? 아니 아니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6반 김재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수 잘할, 축 잘할, 야 잘할, 그리고 구갈못 영 알못이고요. 뭐? 그리고 뭐야? 축구 잘할. 선생님, 근데 오늘 죄송한데 왜 오셨어요? 최종 테스트를 하려고 온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그럼요. 우리 테스트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치. 수학을 잘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뭐 있어요? 전시대회 대상? 서울특별시 전체 1위 해가지고.
암산 잘해요? 암산? 네, 암산 잘하죠. 엄청 잘해요. 오, 엄청 잘해요? 자신 있어 곱셈만 암산으로 해요? 네, 당연하죠. 오.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천세요, 14의 제곱. 아, 14, 196 아닌가요? 오, 맞아요. 오? 제곱 말고 조금 새롭게 뭐 한 뭐 예를 들어 54 곱하기 67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된다고? 네. 그러면 제가 대볼게요. 네. 79 곱하기 14. 79 곱하기 14요? 아니, 지금 하는 거예요? 20 그러면 4를 1106. 1106.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야, 진짜 야. 잘한다. 잘하는 거야. 형님이야. 그러면 수학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형이라든가 뭐. 제가 수학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부분은 방정식? 예? 방정식을 알아요? 네. 6분의 5x는 3분의 1x 플러스 a인데 여기까지 이해됨? 그런데 그러면 6분의 5x에서 빼기 6분의 2x를 해. 그러니까 a는 4. 이게 정답이지. 제 머리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방정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 한번 내봐주세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학식 나왔어요 지금.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문제 하나 쓰고 대결해. 미친다. 대결이요? 어. 그거는 없었는데. 엑셀이랑 방정식 넷째 보는 거. 방정식. 왜 이해 돼? 먼저 미리 문제 읽기 없죠. 저랑. 진짜 멋있다. 방정식이 지금. 야, 이거 어려운데? 여기에 전제는 X의 값이 같아. X의 값이 같은 두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A의 값을 구해 주세요. A를 구하라고요? 네. 두 분이 양쪽으로 쓰세요. 양쪽으로 서요. 정답! 여기서 서요. 정답! 정답? 이거를? 아이, 하지 마, 선생님. 풀어볼게요. 풀어볼까요? 일단 여기 5분의 1X가 네. 0.2x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0.2x고. 아, 그러니 0.5x에서 0.2x를 빼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0.3x가 나올 거예요. 넌 통분 안 하고 바로 하는구나. 여기 0.3에서 0.6을 0.3에서 나누잖아요. 네. 그럼 네. 2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2 여기서 여기서 x가 2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분배해서 지금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 통글에서 바로 분배했어. 멋있어! 소름 돋아. 그러니까 a-8은 1. 오. 그러면 1 더하기 8. 1, 9. 아. 그거를 머릿속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진짜 오. 선생님 자격이 충분하시네요. 네, 충분하다. 내가 볼 때 차차쌤 능가할 수도 있어. 맞아요. 선생님 의심해서 미안해요. 어, 선생님 근데 선생님 꿈이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KMO를 한번 나가서 동상 이상의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KMO 뭐예요? KMO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인데요. 코리아 올림피아드 베스트. 네.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은 카이스트 또는 하버드. 오. 인생 플랜이 확실한 게 좀 부럽긴 하네요. 멋있어요. 수학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재민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수학을 왠지 인생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름 돋아. 아, 소름 돋아. 수학 인생을 포기했었어요. 나는 왜 인생을 포기했을까? 왜 인생을 포기했어? 인생을 산 뒤 한 달 됐다.
진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이네. 거의 아직 한 달이에요. 신생아야, 나 신생아. 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수학 사춘기 졸업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집중하자, 현수야,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거 1번에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풀고 틀려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없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또 어려운 걸 의외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두들 한 70점 이상 나오길 바랍니다. 어, 진짜 떨린다.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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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올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A-B의 제곱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돼. 객관식 좋네. 객관식 좋네. 이제 답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맞았다. 이거 틀리면 안 돼. 아, 1번 문제 4번이라고요. 그러면 사방이 형이랑 우진이 형만 틀리면 사방이 형이랑 우진이 형만 틀리면 다행이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문제는 아니죠? 네, 초등학교 2학년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는 한 1차 방정식? 오, 오케이. 아니, 그러면 뭐. 그러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민혁아, 줘. 네, 너부터. 네, 줘. 나름 어려운 거였네. 아, 여기 물려줄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파이팅! 다음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68 제곱 마이너스 32의 제곱. 잠깐만. 기억이 안 나.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나 진짜 곱하기가 안 돼. 이거 시간은 좀 주죠. 조금 시간을 주긴 할 건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면 매우 매우 쉬울 거예요. 매우 매우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시간. 정답을 이제 들어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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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시만요. 네, 침착해 주세요. 아, 나. 잠시만. 아, 진짜 진짜 나 이거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제발. 제발. 진짜. 떨려. 어, 빼기. 이제 정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600. 어, 나 못하겠어. 68 빼기 3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맞힌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정답은 3600입니다. 이런 단수 아저씨 그리고 미디어비형 그리고 데이지 누나가 맞췄네요. 아, 공 누구만 어, 나 이거 완전 착각했어. 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쉬웠어요. 다섯 명이 음식점에 가서 각자 떡볶이 또는 김밥을 1인분씩 주문하고 9,500원을 지불하였어요. 1인분의 떡볶이는 1,500원, 김밥은 2,000원일 때 떡볶이를 주문한 사람과 김밥을 주문한 사람은 각각 몇 명인지 구하시고 할 수 있겠다, 연. 그래서 떡볶이를 주문한다.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왜 안 나오지? 답이? 각각을 중요시 봐야 해요. 다 푸르신 불은 잠깐만. 잠시만요. 몰라요. 죄송해요. 오케이. 이건 진짜 풀었다. 이제 진짜로 정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몰라. 몰라. 나 틀렸나 봐. 나 건너가셨어. 아 뭐야? 맞아 맞아. 아 저기서 말도 안 되게 있었어요. 문제예요 그냥. 다 맞추셨는데 저분 빼고 저분 빼고. 오케이 맞았어. 그래 봐봐. 오! 나 맞았어. 나는 끝에 500 그래서 헷갈려. 이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풀 네. 사람이 있으니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거면 지금 커닝했어. 지금 커닝했어. 보고 있는데 지금? 야 원래 알고 있는 귀여워. 아니 저도 뭐 원래 인간이어서 커닝 한 번은 하고 살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하면 떡볶이 원을 방정식으로 합시다. 네. 오케이. 1500X. 그렇죠. 1500X 플러스. 그래, 저기까지 세. 2000X는. 2000X. 2000X 하면 안 되지. X지만 여기서 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죠. 1500X잖아요. 네.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X에 5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0이 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1500에다 5를 곱하니까 7500원이죠. 이건 네. 안 되죠. 성립이 안 됩니다. 참이 안 아, 돼요. 아, 저렇게 푸시는구나. 그리고 3을 넣읍시다. 3을 넣으면 8500. 성립이 안, 돼, 안 되죠. 안 돼, 안 돼. 이러면 참이 안 되죠. 참이 아니에요. 노참. 만약 여기다 1을 넣는다? 1을 넣어요. 그럼 1500원이죠. 네,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요. 바로 암산해 버리는 거야. 8000. 네. 8000 더하기 1500. 9500원이죠. 우와. 그럼 참이 돼요. 와, 되게 거신기. 그러니까 재민쌤은 재민쌤만의 방식이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딱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네.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우리는 죽었다 깨는 게 못해. 맞아요, 맞아요. 와. 제가 이렇게 식을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제 또래 친구들 있죠? 네. 또래 친구들이 만약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걸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아, 그냥 이해를 안 들어요. 아. 아예 안 들어요. 몇 살 앞에 내려갔어? 카리스마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 그런데 자기 학년에 맞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아~ 아~ 저희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 알려주신 거죠? 네. 선생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시면 안 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2학년 가르치실 수 있죠. 2학년은 조금 커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세요.